호남평야를 흐르는 만경강 상류에서 올해에도 한해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통수식이 열렸습니다. 농민들은 쌀값 하락과 양국권리법 부결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시기를 보내면서도 풍년을 기원했습니다. 김규희 기자입니다. 겨우내 닫혀있던 수문을 열자 물줄기가 시원스레 쏟아집니다. 수개월 저수지에 모인 물은 거미줄처럼 뻗어있는 물길을 따라 흘러 너른 들판 곳곳을 적시게 됩니다. 한 해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통수식. 농사에 쓸 물을 댄다는 건 올 한 해 가뭄 같은 재해를 피하고 농부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의미입니다. 올해 전북 지역 400여 개 농업용 저수지와 댐의 저수량은 4억 1,400여만 톤. 저수율은 62.1%로 평년보다 다소 낮지만 봄철 농사를 시작하는 데에는 충분하고 지난달 중순 이후 강수량도 늘고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천에서 저수지로 물을 퍼올리는 양수 조리 작업을 작년 12월부터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급수기가 들어가게 되면 저희들이 용수로에다가 직접 급수하는 방식으로다가 여러 가지 대책을. 통수식과 함께 곳곳에서 물꼬를 튼 농업 용수는 올 한 해 전북 14개 시군 9만 6천여 헥타르 논과 밭에 7억 8천만 톤 이상 공급될 예정입니다. 전북의 대표 품종인 신동진벼 퇴출 위기에 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 부결 등으로 어느 때보다 힘겨운 봄을 맞고 있는 농민들. 하지만 올해도 풍년을 기원합니다. 금년에도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고 금년 농사도 잘 지어서 많은 수확을 얻어서 열심히 살아가는 농민이 되게끔 하겠습니다. KBS 뉴스 김규희입니다.